안녕하세요. 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이제 던지는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팔로우스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체적인 스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잘될 때, 뭐 백스윙, 다운스윙, 뭐 임팩트 이런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잘될때 클럽을 던지는 느낌, 기분 좋은 그런 감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이 클럽 궤도라는 부분에서, 클럽 궤도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부분은 이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클럽 헤드가 내 몸에서 가장 멀어지는 순간, 대략 팔로우스루 이 허리 높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팔로우스루 높이에서는 허리 높이 정도에서는 양손과 클럽 헤드가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스윙 플레인이라는 측면에서 양손과 클럽 헤드가 같은 면에서 움직일 때 헤드 스피드도 잘 나오고 스윙의 연결도 부드럽게 됩니다. 하지만 백스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팔로우스루 구간, 허리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손과 클럽 헤드가 서로 다른 면에 있을 때, 서로 다른 궤도로 움직인다면 클럽 헤드는 감속이 되고 연결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됩니다. 특히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구간처럼 굉장히 빠른 구간에서 이런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억지로 클럽을 넘기면서 잔뜩 힘이 들어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힘을 빼고 스윙을 하려고 해도 물론 뭐 힘이 안 빠지겠지만 이렇게 양손과 클럽 헤드가 서로 다른 궤도로 서로 균형이 안 맞는다면 억지로 힘으로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던지는 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던지는 손과 던지는 이 물건과 던지는 방향이 같은 선상에 있을 때 부드럽고 강하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이라도 뭐 꺾여 있다면 제대로 던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골프 스윙에서는 이제 허리 높이를 기준으로 클럽 헤드가 몸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이 구간에서 양손과 클럽 헤드가 같은 선상에 있을 때 클럽을 제대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스윙에서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이 잘안 빠지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어색한 스윙 궤도, 균형이 안 맞는 스윙 궤도에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허리 높이 정도에서 양손보다 클럽 헤드가 이렇게 앞이라고 해야겠죠. 앞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양손과 클럽 헤드가 서로 다른 궤도로 움직이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클럽 헤드가 이렇게 앞에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릴리스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릴리스는 임팩트 구간에서 왼팔의 회전으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동작을 얘기하는데, 왼팔의 회전이 많을수록 클럽 헤드는 안쪽으로 감기며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은 릴리스가 부족해서 왼팔의 회전이 부족해서 클럽 헤드가 양손보다 앞으로 감기지 못하고 앞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임팩트 구간에서 왼팔의 회전을 연습해서 허리 높이 정도에서 양손과 클럽 헤드가 같은 선상에 놓이도록 어느 정도 왼팔을 회전했을 때 그렇게 되는지 연습을 해주세요. 물론 클럽 헤드가 몸에서 가장 멀어지는 느낌도 점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연습해서 어느 정도 동작이 익숙해지고 허리 높이 정도에서 양손과 클럽 헤드가 같은 선상에
비슷하게 같은 선상에 놓인다면 클럽을 던지는 느낌을 아마 조금씩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팔을 회전해서 클럽 페이스가 닫히게 되면 샷이 좀 굉장히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팔을 회전해서 허리 높이 정도에서 양손과 클럽이 같은 선상에 놓이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서 샷이 왼쪽으로 간다면 다운스윙에서 클럽이 더 열릴 수 있도록 그 정도를 조절해서 방향과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샷이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왼팔의 회전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팔로우스루에서 이 클럽 헤드가 양손보다 앞에 있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이 백스윙 크로스 오버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먼저 팔로우스루에서 클럽 헤드가 앞쪽으로, 바깥쪽으로 간다는 것은 다운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너무 안쪽으로, 다운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너무 인사이드로 진입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운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안쪽에서 진입을 하면 팔로우스루에서는 바깥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클럽 헤드가 너무 안쪽에서 진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백스윙 크로스오버입니다. 크로스오버는 탑스윙에서 양손보다 클럽 헤드가 이렇게 앞에 있는 동작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클럽이 바로 내려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클럽을 다시 한번 뒤로 눕히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럽이 너무 눕혀지면서 너무 안쪽에서 너무 인사이드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 클럽은 이제 팔로우 스루에서 클럽 헤드가 바깥쪽으로 양손보다 클럽 헤드가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문제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클럽을 던지지 못하는 이제 원인과 이유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팔로우스루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참고해서 스윙을 분석하고 연습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에잇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